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한주양한테 시비도를 캐러 갔다가 총알을 먹을 뻔 했었죠. 하지만 이 탕알 후의 도움으로 겨우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이 한주양을 한바탕 혼내주고 돈도 받아내고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제 기생집으로 찾아가서 이 람보를 찾아내오면 끝이겠죠. 짱조린과 싱리팅은 곧바로 기생집으로 찾아가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요. 어이, 여기 마담이 어디니? 어? 마담 얼굴 좀 한번 보자야. 그러자 이 안쪽 방에서 한 여자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 여자의 덩치는 웬만한 남자들 두 명도 거뜬히 제압할 수 있는 엄청 우람쪘다고 합니다. 여 이 마담은 짱조린과 싱리팅을 아래 위로 쓱 쏘아 보는데요. 에헤, 이거 뭐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알거지 같은 놈들이 나를 찾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 짱조린은 백은 50냥을 이 마담 앞에 쫙 놓으면서 어이, 돈은 여기 있으니까 람포를 이제 풀어줘라!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생집 마담은 콧방귀를 끼는 거였답니다. 아니, 백은 50냥은 뭐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이 돈 갖고 어딘도 없다. 그러자 이 곁에 있던 싱리팅은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오? 이 백은 50냥은 우리가 예전에 이미 지불하였었는데 한주양 그놈이 가운데서 가로챈 거제요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담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백은 백냥을 꺼내놓기 전에는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라, 알아들었니? 야들아, 이놈들을 밖으로 냈다 쫓아라, 야들아. 네, 이러한 막무가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절에는 힘이 전부였고 힘이 없으면 괴롭힘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상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담이 아무리 불러도 그 많던 주먹들은 한 명도 들어오는 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것들 뭐야? 비싼 돈을 주고 키워줘도 농땡이나 치고 있어? 기생집 마담은 씩씩거리면서 문을 확 열어 제끼는데요. 근데 헐, 그 밖에는 이 수십 명의 마석대들 손에 권총을 잡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마당의 구석에는 이 자기 밑에서 뒤를 봐주던 주먹꾼들이 이 무릎을 꿇고 대가리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왜? 이리 자 알풀이냐 아우야? 그거 봐라 그거. 내 이런 놈들은 좋게 좋게 얘기하면 알 먹힌다고 얘기했지. 그 마당 한가운데 의자에는 이 울그라 불그라 우람진 덩치를 가진 한 싸네가 척 앉아 있었는데요. 네, 그것은 다름 아닌 칭마칸 산지의 거위 제2 행동대장 탕알후였다고 합니다. 사실 아까 탕알후는 이 짱조린과 싱리팅을 먼저 들여보내고 네, 그 자신은 애들을 거느리고 이 밖에부터 정비에 들어간 거였답니다. 혹시라도 얘기가 안 통하면 어차피 밖에 무장한 놈들을 제압해야 했으니 아예 먼저 손을 쓴 거였죠. 이어? 어이 아줌마, 너 일로 와봐라. 에? 아까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보이던 사자 같던 마담은 지 주인을 만난 강아지마냥 그냥 퐁당퐁당 뛰어가서는 꼬리를 한들한들 젓는 거였답니다. 이러한 험악한 난시에서 악인들한테는 더더욱 악한 사람이 나서야 먹히는 거랍니다. 이 탕알후는 야, 저거 내 아우다, 맨즈 안 해주겠니? 어? 우리 저 칭마칸 산지의 거위에서 내려왔는데 말이다. 칭마칸 산지의 거위요? 그러자 기생집 마담은 이 뚱뚱한 몸뚱아리 대썩 구르면서 대가리를 푹 숙이는데요. 아이고 어르신들, 저 돈을 일전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람보를 그냥 데려가도 좋습니다요 라고 마담은 이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빌어대는데요. 하지만 탕알후는 아니다 아니야, 야 우리가 뭐 거진가 하니 공짜로 데려가게? 자, 백은 5냥이다. 저 아가씨 얼굴 보니 딱 5냥만 하구나 뭐. 네, 하지만 이 마담은 얼굴도 못 쳐들고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다는데요. 우리 아우이는 이쯤 하면 됐고, 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떡할래? 예? 그러자 이 아가씨 마담은 화들짝 놀랐는데요. 어르신들은 또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요? 그러자 하하하하, 어이, 여기 아가씨들 많잖아. 그리고 우리네는 수컷들이 많고, 그게 뭐 딱이네 뭐. 야들아, 이곳이 아가씨들을 마음에 드는 애들을 골라서 각자 말에 태우거라. 우리 애들을 딱 한 달만 빌렸을 게 되니? 에? 그러자 이 탕알후의 부하들은 굶주린 늑대마냥 그냥 와
하고 날뛰는데요. 그냥 여자라는 여자들 모두 다 잡아다가 어깨 확 메고는 자신이 말 위에다가 태우는 거였답니다. 그 여자 기생집은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되더니 드디어 텅 비게 되는데요. 그 마담도 우리네 아지트에서 이 청소하는 노인네들이 입맛이 맞을지도 모르니 함께 가자. 야들아, 그 싹 다 싫었니? 오케이. 그럼 아우야, 나중에 또 보자. 이 형님들은 빨리 아지트로 달려가서 이것들 맛을 좀 봐야 되겠다. 하하하. 야, 가자. 그렇게 탕할 후이 마적대들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이 기생집이 여자들이랑 여자들을 싹 다 납치해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들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짱조얼리는 혀를 끌끌 차는데요. 역시 마적대는 마적대들이네 라고 한탄했답니다. 그렇게 이번 일도 대충 마무리가 되었고 짱조얼린과 싱리팅은 이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이 싱리팅한테 문득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 두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하인들이 이 앞 뒤에서 이 큰 가마를 어깨에 메고 힘들게 힘들게 걸어오는데요. 그리고 그 큰 가마의 주위에는 이 힘께나 써 보이는 덩치들이 세 명이서 척 호위를 했고요. 그 시절에 돈이 꽤나 있는 지주들은 이렇게 인간 가마에 척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싱리팅이 집 앞에 도착하자 이 가마에서는 한 남자가 머리를 내미는데요. 그 도착했니? 그 가마에서 나오는 남자는 이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지팡이를 잡고 걷는 것도 이 휘청휘청해대는 한 연세 많은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걷는 게 항상 휘청휘청하여서 정따황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거 정따황 어르신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 먼 데까지 발걸음을 다 하셨죠? 이 정따황은 이곳에서 무려 10일이나 떨어진 정자와라는 곳이 대지주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어떻게 된 게 이 지주라는 놈들은 하나같이 그냥 못돼 처먹은 놈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다황 역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었지만 그에 비하면 이 소문한 짠돌이었다고 합니다. 전에 싱리팅이 이발소 일을 했을 때 가끔씩 찾아와서 이발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발 비용도 내놓기 아까워서 계속 미루어 대던 그러한 쫀쫀한 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놈은 왜 온 거지? 네, 하지만 정다황 하하하 싱리팅아, 어떻게 잘 지냈냐? 내 전에 미루었던 이발 비용들을 한꺼번에 지불하려고 왔지야. 자, 받아라. 정다황은 백은 15냥을 테이블 위에 척 내놓는데요. 뭘 이리도 많이? 이발 비용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어르신. 싱리팅이 화들짝 놀라자 정다황은 저 다름이 아니라 내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온 게다. 싱리팅아, 너 혹시 짱조린이라는 말아 친하다며? 엥? 그러자 싱리팅은 당연하죠. 우리는 이 죽고 살기를 함께한 형제죠. 근데 무슨 일이시죠? 그러자 정다황은 손뼉을 짱 하고 칩니다. 그럼 됐네, 됐어. 그 짱조린한테 친누나 한 명 있다며. 응? 자, 걔 누나 그 이쁘더라야. 이 키도 아주 훤칠하고 이 울퉁불퉁한 게 아주 딱 내 입맛이더라고. 내는 이제 늙어서 이 웬만한 여자들을 봐도 감각이 없는데 그 짱조린이 누이를 보자 이 내 피가 막 솟으면서 입맛이 돌아오는 게 아니겠니? 어떻게 네가 가운데서 요 다리를 좀 놔주면 아이 되겠니? 만약 성사가 되게 되면 내 백은 20냥을 더 얹어줄게 라고 하는데요. 뭐? 걷어 주십시오, 어르신. 아니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자 정다황은 내 나이 그랬니? 60하고도 5살 더 먹었지. 근데 왜? 이러한 양심 없는 놈은 이럴 때 당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싱리팅은 짱조얼린 누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제 20살이 되었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라고 싱리팅은 거절을 하는데요. 그러자 정다황은 하참 네가 뭘 잘 모르는구나. 나이 차이가 뭐가 그리 중요하니? 걔 누이 어차피 시집 갈 건 내한테 시집 오게 되면 이 3대가 다 배불리 먹고 뜨뜻한 데서 살게 될 게 아니야. 그깟 나이 차이가 뭐가 그리 대수냐? 어? 그리고 넌 그냥 가운데서 얘기만 전해줘라 이 말이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 내 백은 20냥이 아니라 50냥을 더 얹어줄게. 그럼 총 65냥인데 이건 너네 10년은 모아야 되는 돈이잖니. 어떠야? 어? 만약에 성사 아이 되면 그냥 많은 거고 이러한 기회가 또 어디 있겠니? 네, 이 돈이란 건 말입니다. 그 액수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까지도 강제로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백은 65냥이란 소리를 듣자 싱리팅은 그래
까지 거 얘기를 해서 알게 되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 뭐. 혹시라도 되게 되면 이게 대박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심리팀은 오케이를 하고 마는데요. 이어 정다황을 마중에 보내고 집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네, 그 하늘에서 떨어진 새하얀 백은 15냥을 보자 이 기분은 아주 둥둥 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심리티 형 집에 있어? 에? 집에 없는가? 갑자기 짱 졸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 범이 얘기를 하면 그 범이 달려온다는 속담은 정확했었죠. 문을 발칵 여러 번 짱 졸리는 이 테이블 위에 백은 15냥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어라? 이게 뭔 돈이요? 갑자기 뭐 큰 건이라도 했어? 짱조리는 의아해하면서 의자에 앉는데요. 저기 아우야, 내 마침 너를 찾아가자 했는데 네가 면바로 와줬구나야. 사실 얘기할 일이 하나 있긴 한데. 에? 그러자 이 성격이 급한 짱조리는 뭐요? 그 퍼뜩퍼뜩 얘기하시오. 뭘 그리 뜸들이요? 라고 재촉하는데요. 저 내가 얘기하면 너 화부터 내지 말고 차분히 우리 좀 생각해보자. 어? 너 혹시 여기서 시빌이 떨어져 있는 청자와의 대지주 정다황을 알고 있니? 그러자 짱조리는 그 지멈도 제대로 못 가눠서 이 맨날 휘청휘청하며 다닌다고 해서 별명이 붙였지. 정다황 그래요? 야, 잘 알고 있지. 그놈 그거 남한테 일전 한 푼도 안 쓰는 요 쫀쫀하기도 유명하다며. 에? 그 말이 이렇게까지 나왔으니 심리팅은 계속해서 하는데요. 그 어르신이 너네 누나를 받았다고 하네? 아니 정실 부인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는데? 뭐? 그러자 짱조리는 대뜸 눈치를 채고는 우레 같은 호통소리를 치는데요. 뭐야? 아하, 이제 보니 너가 요 돈 몇 푼 때문에 니 아우이 누리를 팔아먹으려고 한 거니? 이라이 몹쓸 놈아. 짱조리는 다짜고짜 그 심리팅한테 주먹을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아우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아우야. 아, 나 죽는다. 짱조리는 뭐 대꾸를 할 틈도 없이 막 밟아놓다가 이 집안이 의자를 들어서 쾅쾅 하고 내려다 꽂는데요. 이 심리팅이 붙이니 이 싱후텐이 들어와서야 겨우 뜯어말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짱조리는 어이 싱가야, 너 저번에 너를 위해서 이 내 목숨까지 내걸고 싸웠던 걸 잊었니? 어? 내 그때 너 때문에 이 총알까지 맞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뭐 내 누이를 팔아넘기겠다고? 내 이제 너 같은 쓰레기 같은 형제는 필요 없다. 우리들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다. 끝! 오케이? 내라이 퇴이! 짱조리는 이 심리팅이 집문을 박차고 나가는데요. 어이구, 그 심리팅은 이 잠깐 얻어 터졌는데도 지 애비도 못 알아볼 정도로 퉁퉁 부었다고 합니다. 유싱후텐은 너 이놈은 맞아도 싸다 싸! 짱조린이 우리 집안을 위해 어떻게까지 해줬는데? 어? 돈에 눈이 멀어서 그의 누이를 팔아치우려 해? 야, 그게 네 누이면 그 늙은 영감탱이한테 시집 보내겠니? 심리팅은 부친이 나무람을 또 온 하루 들으면서 이 끙끙 앓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그 심리팅이 집에 있냐? 어? 또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에? 심리팅은 이 아픈 몸을 이끌면서 겨우 나와보니 네, 그것은 다름 아닌 정다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니는 누구야? 어? 심리팅이 집에 없니? 심지어 정다황도 금방 봤던 심리팅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냥 퉁퉁 부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봐도 심리팅이 옳시다. 근데 왜요? 또 무슨 일인데요? 그러자 정다황은 어? 니가 심리팅이라고? 뭐 이렇게까지 처음 맞은 거야? 그 무슨 일이냐면 내 이렇게 가면 그냥 아이 되겠더라야. 하루라도 빨리 그 짱조린이 누이를 빨아먹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나랑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 에? 뭐요? 그러자 심리팀은 이 집안으로 부랴부랴 달려 들어가더니 아까 받은 백은 15냥을 갖고 나오는데요. 그리고는 이 땅바닥에다 확 팽개치면서 내 바로 니놈이 이 돈 때문에 어? 내 친구도 잃고 또 이렇게 죽어라 얻어 터진 게다. 이 더러운 돈을 갖고 썩 꺼져라 이놈아. 뭐? 그러자 정다황은 얼굴색이 확 변하는데요. 뭐라고? 내 일 때문에 니가 이렇게 얻어 터진 거라고? 에헤이, 이거는 그 짱조린 그놈이 나 정다황을 때린 거랑 뭐가 다르지? 그놈 그거 알되겠네가. 정다황은 이억 짱조린을 해치울 계획을 짜는데요. 네, 그러면 짱조린이 앞에는 또 어떠한 고비가 찾아올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